법위반 사업자 임직원도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내부 고발 역시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이제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각 분야의 변화와 성과를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시장 경제 질서와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들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담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육성권 사무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소장님, 공정거래위원회가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특히 예. 이제 시장에서 참 합법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그런 행위들을 모두 이제 관할하는데 예. 그 중에서도 국민이 좀 밀접하게 느끼는 그런 분야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야의 성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예, 공정위는 지난 2년간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담합이나 독점적 남용 행위와 같은 시장 반칙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했습니다. 그 결과 총 4,871건의 사건을 처리했고 과징금 총 9,29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철근, 반도체, 건설 등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력 분야와 주력 산업 분야와 사교육 운송, 앱마켓 백신, 게임 가구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각 분야의 대표적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우선 주력 산업 분야의 경우 국내 철근 시장의 99%를 차지하는 11개 제강사들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해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최저 투철 가격을 합의한 담합 행위에 대해 2022년 8월 과징금 총 2,565억 원을 부과하고 7개 네.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경우 게임이 대표적입니다. 예.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해서 게임 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강력한 캐릭터나 무기, 장비 등을 제공하는 유료 상품이 있는데요. 국내 대형 게임 회사 넥슨이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인기 아이템이 적게 나오도록 예. 확률 구조를 변경하고도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알렸습니다. 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24년 1월 과징금 총 116억 원을 부과했고 현재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집단 분쟁 조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좀 시장의 반칙 행위다라고 예,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네,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가진 플랫폼들이 이 지위를 좀 남용해서 예. 불공정 행위가 이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예, 예. 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영향도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시정이 이루어졌다고요? 네, 특히 뭐 택시 호출 앱이라든가 예. 또 앱마켓에서 예, 그런 예. 부분들이 좀 있었죠. 예. 택시 호출 앱 관련 저희들은 콜 몰아주기 사건이라고 예, 하는데요. 예, 예. 그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택시 호출 앱은 그 편의성 때문에 소비자와 그다음에 택시 사업자 모두에게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 카카오 모빌리티인데요. 자신이 운영하는 가맹 택시를 부당하게 우대하기 위해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네. 이로 인해 카카오 측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이 크게 확대된 반면에 경쟁 사업자의 가맹 택시 수와 시장 점유율은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23년 2월 과징금 총 271억 원을 부과했고 택시 배차 알고리즘에서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 간의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으로 그 모바일 앱마켓 관련 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내려받기 위해서는 앱마켓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메인 화면에 자신의 앱마켓 플레이 스토어를 탑재해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국내 후발 사업자가 경쟁 앱마켓 원스토어를 출시하자 자신과 거래 중인 게임 앱 개발사들을 압박해서
경쟁 앱마켓에는 앱을 출시하지 말고 자신의 앱마켓에만 단독 출시하도록 강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023년 4월 과징금 총 421억 원을 부과했고 법위반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동사업자와 게임사 간의 계약을 수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플랫폼 기업들 이제 시장 지배적인 그런 어떤 권한을 좀 남용하는 행위들이 예. 많이 일어나는 분야인데 이런 그렇죠. 부분 앞으로 또 계속 한번 예. 지켜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제 경제 정책이라든가 정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물가입니다. 이게 물가라는 게 결국 뭐 수요와 공급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은 어쩔 수 없는데 예. 꼭 이 시기에 예. 탈법 행위들을 통해서 담합이라든가 꼭 이렇게 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또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제 민생에게 굉장히 밀접한 분야에 대한 불공정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신고 센터를 이제 운영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5월 1일부터 이제 운영을 하고 네. 있는데요. 담합 등 불공정 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내부 고발이나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정위는 5월 1일부터 공정위 홈페이지에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최근 경기 회복세가 민생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의식주, 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야의 불공정 행위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민생 밀접 분야에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로 부당하게 합의하는 담합 행위, 공급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도록 강요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아서 집중 감시코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신고한 사업자의 법위반이 인정되면 제출한 제공한 증거자료의 수준이나 공정위 과징금 등 조치 수준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 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고 포상금이 얼마라고요? 30억 원. 네, 네. 30억 원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러면 슈링크플레이션 같이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는 이런 부분도 신고가 가능한 예, 걸까요? 물론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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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거래 기반 강화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납품 단가 연동제인데요. 예,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납품 단가에도 좀 연동이 돼서 반영이 되는 걸까요? 예, 그런 제도고요. 납품 단가 말씀하신 대로 납품 단가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할 때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가 사전에 합의한 대로 납품 대금을 연동시키는 제도로서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그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고스란히 중소 수급 사업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납품 단가 연동제는 이와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작년에 시범 운영한 결과를 보면 원재료 가격이 1%포인트 상승할 때 납품 단가도 0.62%포인트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연동제를 통해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원가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이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설명회,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시장 모니터링 결과 수급사업자에 대해서 미연동 강요 등 제도 근간을 해치는 원사업자의 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좀 울리는 또 대표적인 맞습니다. 자가 프랜차이즈 갑질 아닌가 싶은데요. 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일부 어떤 그런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어떤 갑질들이 있는데 가맹점주가 이제 반드시 본사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그런 필수 예. 구매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필수 품목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예, 필수 품목들을 좀 완화하는 그런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필수 품목은 가맹 본부가 가맹 점주들에게 자신한테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네. 가맹 사업의 특성상 그 상품과 서비스 품질의 동일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가맹 사업법에는 필수 품목 지정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가맹 본부의 경우에는 품질 유지와 관련이 없는 품목까지 네. 과도하게 필수 품목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 이제 확인되고 있고요. 예. 필수 품목을 공급할 때 지나치게 높은 마진을 붙여서 가맹점주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공정위는 작년부터 필수 품목 관련 제도 개선을 가맹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공정위는 가맹 계약서에 필수 품목 항목과 공급 가격 산정 방식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지난 1월 가맹사업법을 개정했고요. 네. 이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 관련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도 상반기 중에 시행령 개정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 네, 그럼 이전에는 필수 품목의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더라도 가맹점주분들은 그걸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였겠네요.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빨리 네.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 권익 관련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싼데다가 조건 없이 환불 그리고 반품이 가능하다 보니까 더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에 못지않게 피해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응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예, 공정위는 해외 직구 규모하고 관련 분쟁의 급증함에 따라서 지난 3월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 플랫폼과 동일하게 국내법을 차별 없이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고요. 현재 조사 중인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신속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 플랫폼 스스로 위해 물품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위해 물품을 발견할 경우 스스로 유통을 차단하는 자율 제품 안전 협약도 지난 5월 13일 공정위와 체결을 했습니다. 한편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조실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함께 범부처 TF에 참여해서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차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경제 시장 질서에서 공정하지 못한 행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시간인 것 같습니다. 뭐 시장 지배자들의 권한 남용, 그다음에 뭐 담합 여러 가지 나가고 있는데요. 하나가 또 있습니다. 기만이죠. 그렇죠. 속이는 거. 사실 다크 패턴이라고 하는데 일단 요즘 다크 패턴으로 인한 피해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저는 실제로 패턴. 경험한 적이 있어요. 샴푸가 1+1이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한 개 가격 보다 비싸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다크 패턴이 정확히 어떤 행위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플랫폼 거래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있는 피해의 한 유형인데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크 패턴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발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돈을 쓰게 만드는 눈속임 상술을 의미합니다. 예. 예컨대 무료 서비스라고 하면서 가입을 유도해 놓고 그 소비자도 모르는 사이에 유료 회원으로 바꿔버리거나 또는 탈퇴하고 싶은데 탈퇴를 못하게 해지 버튼을 꽁꽁 숨겨놓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다크 패턴 관련 피해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금년 2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서 기존에는 규율이 어려웠던 6개 다크 패턴 유형을 새롭게 금지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이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자동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가입은 쉽지만 취소 탈퇴를 어렵게 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제 가능해질 것입니다. 네. 한편 이제 개정 법률 시행에 앞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세부사항,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정기결제 금액을 올리거나 또는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간 등을 규정을 하고 또 자율규약을 마련해서 사업자의 자진시정도 유도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 이 다크피터는 특별히 좀 부탁드리는 게 특히 어르신들 맞습니다. 그 스마트폰 맞습니다. 사용하시기 참 힘들어하시는데 이런 네. 걸로 또 속이거나 이게 기만을 당하면 참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가 좀 많이 노인, 있더라고요. 네, 노인분들이 그런 그렇죠. 피해를 많이 당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에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들도 계속 개선되고 있는데요. 자, 그중에 하나였던 대형마트 휴업일 평일 전환의 경우에는 소비자 81%가 만족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 그 경쟁경영적 규정에서는 공정위가 담당하는 중요한 과제 중에 예. 하나인데요. 이제 여러 정부기관의 제도를 꼼꼼히 살펴서 이제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되거나 또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를 더욱 고착시키는 규제를 저희가 발굴해서 개선하는 작업을 이제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추진했던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형마트 공휴일 장보기, 온라인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형마트 영업 규제 개선을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은 서울의 두 개 자치구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요. 다만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금지 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예, 이고요.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 소관부처가 이제 산업부입니다. 그래서 산업부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카쉐어링, 렌터카를 대여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반납 가능하도록 반납지 영업 제한을 완화해서 편도 서비스 제공을 촉진했고요. 공용 주차장에 카쉐어링 전용 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대형마트 새벽 배송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에 있는데 예. 산업부가 22대 국회 때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좀 기대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기업 집단 관련 규제들이 좀 개선된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공시 부담 완화가 좀 대표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기업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담 중에 공시제도가 상당히 좀 체감적으로 많은 부담을 그렇죠. 느끼다고 예.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공정위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공시를 해야 하는 내부 거래 기준 금액을 기존에는 50억 원 이상이었는데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 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2개 분기 공시 항목, 그 분기별로 해야 되는 공시 항목인데요. 12개 공시 항목 중에 활용도가 낮거나 다른 공시로 보완이 가능한 8개 분기 공시 항목을 1년에 한 번만 공시하면 되는 연공시로 전환했습니다. 아울러 경미한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대신에 경고 조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또 변경을 했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공정위에서 최근에 대기업 집단을 지정할 때 기초가 되는 이 동일인을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규제 개선을 마련하셨다고 하는데요. 예. 이 부분은 이전과 또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건가요? 예. 우선 그 제도 환경이 좀 변했습니다. 네. 최근 그 2, 3세로의 경영권 승계, 또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또는 친족의 등장, 그다음에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 집단 출현 등 대기업 집단 제도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동일인 판단과 관련해서 다양한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명문화해서 동일인 판단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높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 집단의 범위에 차이가 없고 네. 그다음에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간의 경영 참여, 출자, 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법인을 동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 요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 판단 기준은 얼마 전 발표한 올해 대기업 집단 지정부터 적용됐고요. 향후에도 대기업 집단 지정에 대한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자, 말씀 듣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도 드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이제 민생이랑 밀접한 분야를 많이 다룬다. 그래서 2년 동안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또 성과들이 있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또 과제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어떤 예.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공정위는 올해도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민생 안정과 혁신 촉진을 위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제 민생 안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생활 물가 상승으로 민생 어려움이 큰 상황인 만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과 독과점 남용 행위 폐해 시정을 통해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생 관련 분야에 대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더욱 강화해서 그 성과가 국민들께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혁신 촉진인데요. 혁신 촉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과제들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공정위는 혁신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를 엄정 대응해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만 이에 더해 앞으로 도래할 미래 시대의 혁신까지 선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정위는 AI 시장을 연구 분석하는 정책 보고서 발간을 준비 중이고요. 외부 전문가 및 민간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친환경 기술 개발 활용에 걸림돌이 없도록 기후테크 관련 규제를 발굴해서 개선하고 경쟁법 집행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눈앞의 당면한 과제 외에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비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육성권 사무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